엉드러 오십니다. 이분 그 전화기 연락처가 무려 6천 명이 넘습니다. 어? 그리고 1년에 경조사 비만 무려 1년에 경조사 비만 무려 1억 5천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준이에요. 1억 5천이요? 와. 정말요? 아. 이거 그렇게 많아요? 아마도 금액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물론 많겠지만 이분의 인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준호 씨 결혼식에 아랍 왕족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축의금을 내줬어요. 과장이겠죠. 아니 진짜요? 그러시나요? 사진 굵직히만 보면 아랍 왕자님이 오셨어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인맥 좋은 정준호 그랬는데 진짜 결혼식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도. 인도에도 있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준옥 씨의 악수는 인도로도 뻗어가는데요. 인도 철강 재벌이랑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속해 있는 분이가요. 이 분에게 한국의 술 문화를 전파했어요. 술자리에서 폭탄주 파도를 즐겨서 먹는다고. 인도 철강 재벌. 야, 철강 재벌한테. 야, 정준옥 씨가 이제 연예계,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이제 정계를. 진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의심할 만해. 그런 합리적인. 예, 예. 근데 인맥의 비결이 뭘까요? 피곤함이죠. 밥입니다. 피곤함을 감수해야죠. 예. 밥이라는데요. 밥입니다. 밥이요? 네. 밥이요? 밥입니다. 왜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친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쌓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준호 씨는 일단 밥을 잘 사는 게 비결이라고 해요. 하루는 저녁 약속을 4개를 잡는 바람에 그 네 분들을 다 가느라 저녁에 소화제를 찾았었다고. 저는 이 정준호 씨의 이런 인맥 같은 경우는 인맥을 위한 인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의 인맥을 나는 갖고 있다는 것을 위한 인맥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모르죠. 정말 마음을 인간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영장류로서 최대한 신경 쓰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 정도라고 해요. 아, 150명 정도 인맥을? 네, 그게 이제 던바야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6천명 넘는다, 나는 뭐 만 명에 뭐가 있다 이런 인맥은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봤더니 한 5천 명 가까이 5천 명이래요? 아, 5천 명이요? 네, 근데 우와. 사실은 다 허상이네요. 한 5분의 3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인맥 예.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카톡을 조용히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암만 이렇게 해봐도 한 15명 이상은 내가 가장 근래까지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김가연 씨, 근데 만약에 김가연 씨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끔 지내던 사람이 김가연 씨 경조사에 전세계 타고 옵니까? 이거는 인맥이에요. 어쨌든 나는 인맥은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준호 씨가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